안녕하십니까,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오늘은 또 TD27 모듈을 통해서 멀티트랙이라는 것은 뭐냐면, 이제 녹음실에 가시면 베이스 드럼, 스네어, 탐, 심벌, 오버헤드, 뭐 룸 마이크 등등 해서 정말 많은 마이크를 설치한 걸 보실 수 있죠. 그게 이제 드럼 녹음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. 그것은 뭐냐면 각 마이크별로 소리가 다 들어온 것을 컴퓨터로 입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유튜브나 어디 TV에서 보셨을 때 녹음 파일이 되게 굵게 쫙 가죠. 네, 그게 각 트랙별로 다 멀티 트랙으로 녹음을 뜬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근데 그 기능을 TD27에서도 가능합니다. 그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 트랙으로 녹음을 해서 간편하게 녹음 파일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, 멀티 트랙으로 연주해서 개별 소리들을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
네, 잘 보셨죠? 제 생각에는 멀티트랙 기능까지 이용을 하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앨범을 녹음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투트랙, 간편하게 녹음이 되죠. 사실 이 모듈을 사용하면 각 부위별로 기본적인 소리를 만지는 것들이나 디테일하게 만지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투트랙으로 녹음을 해서 상대방과 전송을 왔다 갔다 해도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무리가 없고요. 제 생각에는 앨범 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선 멀티트랙, 그렇지 않은 작업을 위해선 투트랙,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